여제님. 어느새 밤이 깊었네요. 바람이 차갑습니다. 승리의 주역이 보이지 않으니 찾으러 나올 수밖에요. 고민이 있으신 것이죠? 칼리님, 처음 연합에 가입하시던 날 기억하시나요? 그때 제가 분명 약조드렸죠. 메이플 월드를 위해 싸워주신다면 당신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기꺼이 함께하겠다고요. 지금이 그때라면 기쁘게 돕겠어요. 말씀은 감사하지만 이번 전투로 전력이 많이 소실된 상태이고 무엇보다 연합이 개입하면 에레브와 에리모스의 전쟁이 될 겁니다. 맞는 말씀이에요. 하지만 당신은 세계를 구했습니다. 영웅을 위한 전쟁을 두려워하진 않겠습니다. 그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. 그자의 목숨은 제 손으로 거두고 싶습니다. 오랜만이군요, 칼리. 엡실론. 그대를 신살자라 하더군요. 초월자를 죽인 평민이라. 나의 목숨도 아실 수 있겠습니까? 당신이 희생시킨 수많은 생명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긴 하나? 미안함? 칼리. 그대는 날파리를 눌러 죽일 때에 미안함을 느낍니까? 아직은 그대에게 당해드릴 수 없겠군요. 다시 만나죠. 그분이 원하는 때에.